내가 이런 용품이면 좋겠어. 넌 내가 몇 번 울 수도 없게 날 만드는 걸. 굉장히 행복하거나 굉장히 슬플 것도 없는 걸. 죽은 거나 바람은 스테이지, 도망자, 그리고 새해와 일회용품을 합친 새회용품까지 이 꾸러미를 들려드렸는데요. 약간 이 아이들은 어딘가로부터 좀 도망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었는데 되게 멋지게 도망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. 요즘은 우리가 사는 방식이 되게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저는 그나마 힘을 좀 얻은 해였거든요. 그런데 작년에는 너무 변화가 많은 나머지 좀 어떤 부분은 좀 차분하거나 체념하거나 이런 기분도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작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인지 생각도 들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작년을 겪고 나니까 아,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야겠다 하면서 올해를 좀 힘차게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저는 작년에 그런 좀 체념하는 마음이나 그렇지만 어딘가 희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3집 앨범을 냈었어요. 근데 저는 그 앨범을 지금 들으면 좀 되게 아픈 이야기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 친구들을 보살펴 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왜 이렇게 아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다음 들려드릴 꾸러미는